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투자인사이트 시간에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한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 써주신 데 보면 한국은 부동산과 부채 이래 덫에 걸렸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덫은 제가 만들었고 그렇게 어쨌든 걸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은 한국 기업들은 앞서 말씀하셨는데 한국 기업들은 괜찮아 보이는데 그럼 다른 쪽 영역은 좀 어렵다. 예. 이제 경제라는 게 가계 기업 정부가 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그냥 건전성으로 보면 역시 그래도 정부가 가장 빚이 없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그 다음이 이제 기업이고 제일 좀 골치 아픈 게 지금 가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도 2018년 이후로는 빚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뭐 좀비 기업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역시 대기업들, 한국에서 뭐 삼성 현대와 같은 이런 SK 이런 대기업들은 확실히 부채가 문제가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금리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가 되게 좀 쉽진 않아 보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좀 흥미로웠던 거는 지금 제일 힘든 계층의 사람들이 오히려 소득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득이 있고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 그 1분위, 소득 2분위는 되게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1분들은 사실은 뭐 자산이 뭐 많이 갖고 계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하락, 뭐 비트코인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쳤다. 덜 미친 주식도 사지도 않았고 비트코인도 사지도 않았고 그거 할 돈도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간층, 그러니까 소득 분위 3분위, 4분위 이쪽에 계신 분들의 가계 수지가 최근에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럼 5분위 빼고는 5분위까지로 나눈 거잖아요. 네, 5분위는 이제 아주 최상층인데 어나더 레벨이고. 거기 빼고 3분위, 4분위 어렵다면 우리나라 소비는 다 죽었네요. 그러니까 좀 많이 힘들 것 같고. 숫자적으로는 여기가 소비를 제일 많이 해줄 사람들인데. 네. 네. 그러니까 내수 쪽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국은 내수 쪽은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네. 그다음에 뭐 미국이든 어디든 이렇게 수출하는 기업들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어렵겠지만 오히려 내년 중반,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또 좀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금 가계부채 수준에 대해서도 우려를 그러면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아직 뭐 집값 떨어져서 뭐 난리다 하지만 지금 집값 떨어진 게 1년도 안 됐어요. 네. 보통은 집값은 떨어지면 한 3, 4, 5년 정도 하락 추세를 그리는데 그 단번에 많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더 떨어질 건지 잘 분간은 안 됩니다만, 가계부채 상황들 보면 이거 과거에 비해 훨씬 심각한 건가요? 저도 이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전문가들한테 조금 더 의견을 빌려야 될 것 같고, 그냥 저는 막연히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집값이 많이 떨어졌었을 때가 이제 그 92년, 93년 노태우 정부 때 그 200만 원. 200만 원. 분당 200만 원 지었을 때. 분당 일산. 원샷에 200만 원 지었습니다. 네. 그거하고 IMF 때. 네. 요때가 집값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는 사실 그다음부터 집값이 빠진 거는 사실 폭이, 그러니까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어도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지난 20, 30년 동안 저희는 집값이 제대로 빠진 거를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성세대 중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집값이 한번 떨어지는 것들을 한 두 번 정도 경험을 하신 분들인데, 네. 지금 뭐 3, 40대, 4, 50대는 집값이 떨어진 거를 피부로 느껴본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4, 5년만 버티면 다시 올랐어. 네.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지금 약간 그런 거죠. 지금 조금 집값이 떨어진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도 좀 가파른 편이고, 거래도 안 되고, 금리는 갑자기 제로 금리에서 이렇게 확 올라버리니까 사실 조금 이전보다는 좀 취약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뭐 계속해서 어떤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걸로, 않을 걸로 저는 좀 보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충격이 뭐 몇 년 한 지난 한 4, 5년 동안 저희가 경험했던 것보다는 훨씬 조금 뼈아픈 수준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수는 계속 진짜 많이 별로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만 해도 지점장님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이게 하여튼 그 카드값이
진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뭐 애들은 그냥 쓰던 대로 쓰고 뭐 이랬는데 최근에 한 정말 하여튼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저기 모든 인플레이션 네, 현상들이 생각보다. 나타나고 했으니까. 예. 근데 저희 임금이나 소득 수준이 그래도 금융회사 다니니까 아주 네. 낮지는 않지만 이게 확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부담이 되니까 이제 뭐 예전에는 막 쉽게 밖에 나가서 사 먹었던 거 조금씩 다 줄이지는 않지만 이제 줄일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수출 쪽에 있어서는 그냥 내년도 어디쯤이면 한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네, 그러니까 저희 한국 수출이 보통 지금 10월 달 수출이 5.3%인가 이렇고 아마 11월 다음 주에 발표될 한국의 11월 수출이 아마 한 10% 넘게 빠질 것 같아요. 네. 20일 수출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 한국 수출은 저희가 2008년 금융위기 때만 YOY로 지난해 같은 동기 대비 한 35% 빠지고 바닥이었고 대부분 20% 언저리에서 다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정도 속도면은 뭐 내년 상반기에는 수출 바닥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보여지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출의 어떤 물량과 단가를 많이 좀 구분해서 보면 네. 생각보다 물량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가 주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만.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떨어진 게 제일 크겠네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것만 빨리 뭐 재고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안정을 찾으면 생각보다 한국 수출은 그러니까 경기나 경제 성장률은 좀 계속 쭉쭉 떨어져도 네. 아마 한 상반기 정도의 수출 쪽은 바닥을 좀 찍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내년은 좀 수출 쪽은 그래도 좀 그 업사이드가 좀 있는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많은 증권사들이 이번에 이제 하락 하이라이트 10월 달쯤에 내년도 전망을 내다보니까 애널리스트들도 사람인지라 대체적으로 내년도 고점을 2600선에서 네.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유진증권은 그거보다 조금 높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그렇다고 장을 되게 좋게 보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장이 좋게 되려면 사실 조금 더, 좀 드라마틱한 뭐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만약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3천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적어도 내년은 내후년까지 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보면 그 기업 이익이 줄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줄고 있고 또 이익에 대한 기대치들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떨어질 건 같습니다. 근데 반도체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내년에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아, 막 적자 하이닉스 적자를 네. 보니까요. 네. 그리고 올해보다도 내년에 반도체 이익은 한 30% 35% 이렇게 감소할 걸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기대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다. 네. 근데 다른 업종들은 내년도에 이제 성장률 안 좋을 텐데 그런 거에 비하면 아직도 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좀 까서 이렇게 보면은 내년도에 이익이 올해보다도 나쁘고 조금 더 하향 조정이 될 건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올해는 사실 이익에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게 밸류에이션 쪽에서의 하락 감정이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근데 내년에 금리가 아주 세게 올라가지가 않고 좀 뭐 플랫하다든가 아니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내년은 밸류에이션은 아닌 거 밸류에이션에서 주가를 떨어뜨릴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좀 그래도 막 아주 가파른 우상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년에도 한 두세 번 정도 트레이딩 기회를 주면서 바닥은 조금씩 높아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적정 코스피의 지금 현재 이익으로만 보면 적정 수준은 한 2400에서 한 2600 정도 그래서 위로 보면 한 2700, 밑으로 보면 한 2300 요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랫동안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해보시면서 저도 요즘에 다시 느끼는 대목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수를 예측하는 게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불합리하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말이 안 되는 게 작년과 올해까지 이렇게
IPO 이벤트 이런 대형 기업의 IPO 이벤트가 오르면 시가총액 자체가 워낙 많이 시가총액 산으로 산정된 종합주가지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오를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IPO 할 때 제가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IPO를 누가 떨이치고 갖고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니까 그건 구조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러면 이게 지수가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지는 지금도 시가총액 1,900억 조예요. 거래소만 저는 이해가 안 돼. 2200, 2300 포인트에 무슨 1,900조가 나오냐. 2020년 3월 달에 900조가 나왔던 시장이 최저. 야, 이거 지수 하나도 안 올랐는데 그때보다? 그때 1,450 찍고 지금 600 포인트, 700 포인트 정도 올라 있는데 이게 두 배가 올랐거든요. 이게 지수를 산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골 때릴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런데 전 되게 유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주식 시장에 공급이 많을 때, 네. 유상증자나 대규모 IPO 있을 때가 항상 꼭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닷컴 버블 때가 딱 그랬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중국도 2007년에 페트로 차이나 상장할 때가 네. 그냥 딱 저기였었던 것 같고, 이번에도 사실 NGN 솔 상장했을 때가 고점이었죠. 그때가 주가가 고점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쨌든 너무 큰 거인이 주식 시장에서 딱 등장을 하게 되면은 뭐 좀 부담인 거는 맞고, 또 저는 뭐 저번에 다른 데서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자회사의 상장들 이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주주 가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네.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벌어들인 현금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어쨌든 그렇게 상장을 함으로써 어쨌든 기존 그 주주들의 가치는 약간 희석되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그 주식 공급이 많은 거, 그다음에 너무 대형 IPO가 많은 거, 특히 모회사가 상장되어 있는데 자회사들이 너무 많이 상장하는 거는 네. 진짜 조금 전체 시장의 어떤 발전에는 썩 도움은 안 된다고. 네. 그 큰 구글이 그냥 구글인데. 네. 쪼개면 100개로 쪼갤걸요. 네.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지수 고점은 물량 고점, IPO 거대 IPO 기업의 진입, 이거를 지수 고점이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다. 네. 거의 항상 그래왔거든요. 저도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한국의 이제 금리가 이 방송 나갈 때면은 이제 금통위가 지나서 아마 금리를 한번 0.25%든 0.5%든 그래서 뭐 3.25든 3.50이든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 금리 좀 괜찮은 금리라고 보십니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 여쭙는 겁니다. 상황으로 보면 조금 버겁긴 한데요. 근데 네. 또 물가나 성장률만 보면은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가가 높을 때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금리를 통해서 뭔가 수요가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막아주는 게 나중에 또 좀 그 수요가 회복할 때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한국은행에서 어쨌든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 물가 때문에 올리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지금 레벨은 뭐 그래도 조금만 더 살짝만 더 높아지면 거의 이제 균형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웬만큼은 이제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번에 이제 이창용 총재로 한국은행 총재 바뀌고 나서 되게 그 전망하기가 쉬워졌어요. 네. 뭐 말을 아주 굉장히 저 입장에서는 뭐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입장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아마 그 이 방송 나왔을 때 아마 3.5든 3.25든 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3.5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데 뭐 최근에 환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3.25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창용 총재가 얘기한 건 미국하고 금리 차이를 너무 많이 내면 그건 우리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미국 금리는 한 4.75는 최소한 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한국도 3.75 정도까지는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럼 견딜 수 있을까요? 3.75? 만약에 5 가서 4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내수의 어떤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문제랑 같이 겸부해서 생각하면은 조금 많이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미 뭐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저희랑 비슷하게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은 이제 점점 금리를 거의 못 올리거나 아니면 거의 이제 올해까지만 올리고 내년부터는 멈추는 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견딜 수 있을 거냐라고 보면 끝까지 견디기는 좀 쉽진 않아 보이고요. 근데
그 좀 좀 뭐 미국도 어쨌든 곧 멈출 건데 한국이 먼저 멈출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럼 더 하면은 조금 저희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1% 이상 금리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딱 1에서 한 100에서 125bp 정도? 150bp까지는 안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 되면은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일단 없었고 네. 네, 그 정도 되면은 오히려 약간 한국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들의 시간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50bp까지 벌어지면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러면 환율도 상당히 압박을 받을 거고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도 영향을 받을 거고 그건 채권 주식 모두 양쪽에 같이 벌어질 테니까 네 그러네요. 그러면 미국 금리 5억 갈 것 같은데요? 5는 가겠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한 1분기에 5에서 5.25를 피크로 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느낌상 느낌상 틀렸으면 하지만 느낌상 5.5도 가도 미국은 될 것 같은데 경기 너무 좋죠 지금 네, 느낌상 미국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그거 따라가면 우리는 여기서 한두 번은 괜찮지만 더 가면 조금 아플 텐데 뭐 이런 그렇죠. 느낌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콜 한국 기준 4.5면 좀 생각하기 힘드네요. 네, 저희도 뭐 별로 본 적 없는 금리잖아요. 네, 4.5? 언제쯤 얘기지? 한 2000년 초반 얘기 되겠죠? 네. 그때쯤 4.5면 그냥 멀쩡한 데가 별로 없겠는데 수출기업들 빼고는 네. 제가 말씀하시는 수출기업 외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그 전체 한국이든 미국이든 명목성장률하고 네. 단기금리와의 어떤 차이가 기본적으로 이제 좀 그게 기업들이 이제 버텨낼 수 있는 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명목 성장률이 5%면 네. 뭐 단기 금리나 기준 금리가 뭐 4% 후반 때 5%인 거는 고통스럽지만 견딜 수가 있는데 이게 넘어가면은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물가가 엄청 높긴 하지만 뭐 지난 한 10년 동안 한국의 성장률이 한 2% 초중반대가 뭐 실질 기준으로는 평균이었다고 치고 내년에 물가가 예를 들어서 3%라고 하면 그거를 넘거나 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되게 고통받는 경제 주체들이 네.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국 금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율이 저희 이제 증시학도 TV에서 매일 아침 미국을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는 내년도 중반부터 확실히 꺾인다. 라는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집값 꺾이는 게 올해 6월부터 시작됐고, 그럼 렌트비도 1년 차라는 넉넉한 시간을 주면 꺾일 거고, 이미 주택가격은 떨어지기 시작했으니, 그것까지 떨어지고, 뭐 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도 되면 전년 대비는 확실히 떨어지니, 그러면 내년 6월 정도부터는, 인플레이션 관련한 이슈는 없을 건데, 그 앞에 1, 2분기가 참 곧 애매한 상황이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1분기 내내 안 떨어졌다. 그럼 분명히 연준이 소위 말하는 오버킬이라고 표현하는 과도한 금리 인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열리니까 그게 가장 큰 위협이 아닐까 상반기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상황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중고차 가격 같은 거 많이 떨어지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네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소위 이제 공급망 교란에 의한 인플레는 많이 떨어질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물가는 그래도 꾸역꾸역 떨어질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뭐 렌트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뉴욕이나 뭐 이런 데들 그러니까 막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처럼 이제 막 빅테크 기업들이 아주 많은 데만 아니면 지금 생각보다 많이 꺾이더라고요. No.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도 많이 꺾여 있고 네. 근데 이제 오히려 내년 중반 이후에 저는 조금 더 걱정하는 거는 미국의 인력 구조가 좀 바뀌어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민자 잘 안 네. 들어오고 네. 또 60대 이상의 약간 그 일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은퇴를 해버려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임금이 잘 안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공급망 이슈 때문에 올랐던 물가가 다 제자리로 돌아가지만 그러니까 이게 물가의 저점이
이게 연준이 생각하는 2%에서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3-4%에서 이제 떨어져서 멈출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연준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연준의 목표에는 굉장히 높고 이랬을 때 한 번 더 올리면 경제가 맛이 갈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서 금리를 인하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내년에 이제 저는 연준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힘든 싸움을 할 거다. 경기를 죽이고 물가를 더 잡느냐 아니면은 뭐 물가를 조금 지금 평균 그 물가 목표제라는 거가 되게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네네네.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 그거를 완전히 손보기 전까지는 되게 좀 연준의 정책에 대한 불안함은 계속 남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평균 물가제라는 그게 그 레인지가 지금 한 2%대로 형성이 돼 있는데 그게 만약에 더 많이 올라온다고 걔네들이 조정을 한다면 조금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도 있는데 그걸 조정하지 않고 이 상태로 가면 되게 애매한 상황들이 상반기 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대기업들의 해고가 막 늘어나서 제 생각에는 졸추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구인 이직 보고서가 탈퇴한 노동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마존 같이 엄청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들도 이제 줄이니까 영향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면 미국에서 가장 지금 임금 상승률이 높은 게 약간 그 소위 말하면 대학교를 안 가고 고졸생들 그다음에 로우 스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숙련도가 낮은 그러니까 많이 배울 필요가 없는 직업의 임금 상승률이 소위 말하는 하이 스킬 노동자들보다 훨씬 임금 상승률이 가파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대기업에서 되게 공부 잘하고 뭐 기술 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그냥 뭐 막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업에서 사람이 좀 줄더라도 전반적으로 어쨌든 좀 사람이 많아져야만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처음으로 우리 허재환 이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담을 해봤는데 저희 정말 감히 말씀드리면 증시각도 TV에 나오니까 우리 허재환 이사님 빛이 나시네요. 아, 진짜. 아, 진짜 오늘 너무 재미난 시간이었고 저희 원고 없었습니다. 최근에 쓰신 자료를 감안하긴 했는데 원고도 없이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냥 너무나 유창하게 막힘없이 이렇게 다 설명해 주셔서 특별히 중국과 미국의 이 역학관계에 대한 이야기 정말 너무나 재밌게 들었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말까지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재미난 시간이었고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허재환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